네, 안녕하세요. 모델 겸 배우하고 유튜버 줄리엔 강입니다. 어, 진짜 잘생기셨다. 아, 보통... 진짜 화면이 꽉 찼어. 운동 위주로 생각해요. 아, 어깨, 뭐 키, 이런 거? 이런 어깨 웃긴다. 와, 와,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 크리스 에반스. 와, 그렇죠. 조심해, 조심해. 그래, 캡틴 아메리카야. 진짜. 우와. 아이. 난 되게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냥 운동 그것만 있으면 나 행복해요. 그보다 삶 더 중요하다고 생각. 지금 현재 몸 맞아요? 지금도 뭐 한 번도 쉬진 않으니까 뭐. 어, 무슨 헬스장이신가? 운동기구. 집인데? 아, 집에 운동기구. 캐틀벨이 있는 집은 심플한 우와, 스타일이에요. 우와. 네, 약간 나 평화롭게 시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헬스클럽 가끔 못 가잖아요. 그래서 홈트레이닝 많이 해요. 네. 어? 뭐야? 뭐야? 아니 며칠 안이면 저렇게 되는 거야 수염이? 두 달 정도? 아 두 달 아 일 때문에 안 하잖아. 네네네 영화 때문에. 아. 저희는 기르면 약간 이방처럼 되거든요. 저렇게 절대 안 자죠. 전원을 촉수시키요. 그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속이 야미야미. 강아지 땅. 어머 어머 제발. 아, 잉글리시 불독인데 약간 네, 6살 정도예요. 귀여워. 스모키 잘 잤어? 어? 스모키. 귀여워. 수엽 업. 수엽 일어. 셋. Good boy. So respect. Respect. 소기. 쟤는 한국말에 영어 아저씨. 뱅. 둘 다. 오 진짜? 뱅. 뱅. 저보다 낫네요. 저보다 나. Good boy. Good boy. 어? 저거네? 이거? 누르네? 아유 좋아. 재밌게. 너무 좋아. 저 좋아해 걔들. 이거 제일 좋아하지. 어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저걸 달고 살더라. 맞아요. 그죠? 네. 그게 그거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 그 마사지를 누구한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아~ 자기가 매일매일. 아, 폼롤러가 약간 빼빼로 같아. 되게 작아 보이지 않아요? 진짜 작아 보인다. 종아리, 하체, 허리 풀려야 돼요. 아, 이거 폼롤러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네, 좋아요. 약간 마사지하는 느낌이에요. 그쵸. 중독되면 나중에 막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있어. 막 울퉁불퉁한 거. 아무도 빼빼로 같은 거 있어. 어, 진짜. 저것만 해도 땀 나겠다. 우와. 우와. 아니 그거 발 풀리는 거. 발 마사지 돼요, 이거. 발 마사지. 저걸 일단 올라가 있을 수가 없어. 코어가 되게 좋은 거죠. 어머머머. 아니 어떻게 저렇게 중심을. 오늘 뭐 입을까? 아니 근데 저 문이 왜 이렇게 작지? 되게 작아. 천장도 낮고 약간. 오늘은 조금 몸 상태 좋으니까 덤벨 가져가야겠다. 저걸로 호두 까먹는 거 아니죠? 덤벨, 덤벨. 어? 덤벨을 들고 등산해요? 최근에 그 코로나 네. 때문에 헬스클럽 문 닫아서 작년 여름 저 사진 유명한 사진 유명한 사진 약간 빠졌어요. 저런 티셔츠를 입은 사람 같아요. 아, 뭐 저 가짜 티셔츠 너무 내가 사고 싶어 하는 거 그거 그거 내가 사려는 티 그거 팔아야겠어요. 오, 몸이 완전 근데 수염 진짜 잘 어울리신다. 야 외국이다 이게 국내가 맞나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그때 날씨 진짜 좋았어. 어우 날씨 너무 좋은데 공기 좋아. 어우 체감온도 영하 8도인데 날씨 좋다고? 별로 안 추웠어요.
에이 춥네 추워. 아니 그거 바람 때문에 머리. 아, 그래? 어떨까? 히터 틀었어. 벌 때문에 머리. 추운 거 같은데? 온도 익숙해야 돼. 곧 시작하니까. 선크림 발라야 돼. 선크림 발라야 돼. 피생 발라야 돼. 그쵸, 그쵸. 피부 안 좋대. Let's go. 오. 오. 여기서? Come on. 뭐. 와. 와. 그림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야. 주변에서 좀 놀라시지 않아요? 저렇게 그래서 약간 아침 아주 일찍 아 이런 시간에 네, 갈 때 그래서 거의 사람 없어요. 아, 아저씨만 네, 놀라요. 그렇죠. 네. 원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멘탈 훈련 추가하는 거. 와. 우와. 우와. 제가 덤벨 안 들고 가면 캐브라맨 작가님들 못 따라가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 거의 뛰는구나. 배려해 주신 거네. 안녕하세요. 놀라셨어. 놀라셨어. 미쳤다고 이렇게 눈빛이 수 있었어요. 저한테. 네, 진짜 이유 있어요. 이거. 안 쳐다봐. 아, 이거 어떻게 안 쳐다봐. 안 쳐다볼 수가 없지. 이거 어떻게 안 벗으면 면역이 약간 좋아지고 몸에 염증 같은 것도 이렇게 없어지고 아드레날린 그것도 많이 나오고 그냥 멘탈 훈련이에요. 네. 둘 중에 하나 염증이 내려가던가 그냥 쓰러지던가. 죽던가 살던가. 코로나 바이러스 날 도망가요. 극단적인 선택이야. 오, 날씨 좋다. 괜찮아요? 어떡해요? 근데 진짜 못 따라오, 못 따라오시는구나. 아니 카메라를 들고 가셔야 되니까. 너무 힘드시다. 원래 안 쉬어요. 근데 네. 야 그냥 평지가 뜨지가 않는구나. 아, 내가 8kg만 들고 왔으니까. 저게 8kg예요? 2kg. 되게 작아 보이지? 되게 작아 보이는데? 다 2kg 되게 보이는데? 그 스태프분들 속도 8kg. 맞출 수 있어. 8kg라고? 8kg만이니까 조금 가벼워. 안녕하세요. 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서울에서 맨날 사니까 자연 연결 너무 없어요. 근데 맨날 너무 편하게 사니까 이 슈퍼 파워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돌아와요. 우리 사람들 잃어버린 슈퍼 파워. Let's go, let's go, let's go. 끝까지. 안 추웠어요? 진짜 그날 안 추웠어. 별로 안 추웠어요. 네. 그리고 움직이니까 별로 안 추웠어. 아, 이제 온 것 같다. 야. 오. 와. 진짜 아름답다. 저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카메라만 때문에 솔직히 아마 40분 넘게? 그 혼자 가실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을? 혼자 가면 난 근데 난 조금 더 높은 매봉산 갈 때 제일 빠른 시간은 42분이었어요. 올라가는데? 네, 올라가는데. 그 뛰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냥 빠른 속도로. 와. 뛰는 거 아니고 근데 빠르게. 아, 뭔가 되게 아, 되게 처음 보는 그림이에요, 저거. 아, 뭔가 이상해. 합성 같기도 하고 약간. 아니면 저기 산 주인 같아, 약간. 청룡산은 용령, 청룡산이라 하여 푸른 용이 산허리를 뚫고 나와 승천했다는 전설의 같이 두 개 들어가면 읽기가 좀 어렵죠. 예.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팔이 길어서 셀카봉이 필요 없네요, 진짜. 어, 그냥 쭉 뻗어서 그냥 찍으면 되네.